7월 31일 수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규제특구로 최종 선정되면서 토큰 이코노미를 국내에서도 실험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 기조에 맞춰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설계된 디지털 바우처만 사용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1대1의 고정가치를 지니는데 이를 발행하고 유통플랫폼을 구축할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이 지역화폐를 부산 디지털 바우처라고 부릅니다. 블록체인상에 올라가는 최소한의 고객정보에 따른 보상으로 개개인들은 디지털 바우처를 받아 현물 결제 등에 활용할 수 있고 기업들은 블록체인 플랫폼과 데이터를 마케팅이나 홍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AI를 결합한 맞춤형 여행 플랫폼 투어컴이 루니버스의 서비스 파트너로 합류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투어컴은 루니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D앱 개발 일정을 앞당기고 서비스의 안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람다 256 또한 여가와 여행 파트너 추가로 루니버스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투어컴 플랫폼에서는 일반인과 가이드, 여행 상품 판매자가 여행 정보의 제공자나 평가자로 참여하고 투어컴 토큰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이 토큰은 여행 상품이나 가이드 서비스 이용, 가맹점 결제, 사업자들의 광고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가이드나 사업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토큰을 스테이킹해야 하는데 참여자들이 이 스테이킹 물량을 후원하고 사업자의 수익을 배분받을 수도 있습니다. 후오비 코리아는 후오비 태국이 태국 현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후오비 글로벌에 따르면 후오비 태국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정식으로 획득한 다섯 번째 거래소가 됐습니다. 지난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분야의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거래소와 브로커, 딜러 등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후오비 클라우드는 후오비의 기존 플랫폼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후오비 태국은 올해 3분기 후오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출시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지갑 업체 가운데 하나인 블록체인이 더피트로 불리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한다고 현지 시간 30일 발표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블록체인이 이날 공개한 더피트는 소매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들보다 훨씬 빠른 트레이딩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블록체인의 트레이딩 상품 헤드 니콜 셔로드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고객들은 다른 거래소에서 1000분의 1초가 걸리는 거래를 100만분의 1초에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피트는 다음 달 6일 정식 가동될 예정이며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